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지향을 넣어주신 모든 분들의 영육간 건강과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함께 기도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는 사순 제2주일 미사로 봉헌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이 미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서 2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의 주님,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이 거룩한 사순 시기에 당분간 우리 한국교회는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묵상해야 할 사순 시기에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것이 무척이나 마음 아픕니다. 한편으로 성전에 함께 모여 미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지에서도 점차 늘어나 세계 여러 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 곳곳에서 두려움과 불안, 나아가 공포를 체험하며 서로 간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두며 격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막은 바람과 적막이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사막, 광야는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인 동시에 마귀의 유혹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사막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곳인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래전에 저는 간단히 생각하고 귤 두 개만을 들고 등산을 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하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 수중에 있는 것은 돈이나 신용카드는 그 어떤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귤 두 개뿐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마를 때 정작 필요한 것은 물을 살 수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아니라 귤이었듯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서로 아끼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반성하고 깨닫게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특히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교황님께서도 지난 2월 26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아련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 곁에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환자 지원 및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이와 관계 당국들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이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깊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타불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이 놀라운 변모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화해,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사는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거룩하게 변화하셔서 모세,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 거룩한 변모와 병행되는 복음인 루카복음 9장 31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일, 즉 거르고 지나간다는 뜻인 빠스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지는 순환과 죽음을 통해 몸소 빠스카 제물이 되시어 죽음과 고통을 거르고 지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나 자신에게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거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제2 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즉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또 선한 그 일만 하고 악한 일도 또 하거나 이런 나의 그 행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이루어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해야 합니다. 산 위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지폐와 돈이 아닌 귤이었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순 시기에 우리를 생명과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하십니다. 타볼산에서 제자들이 잠시 보았던 하느님의 영광과 환희를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왕님께서는 사도적 권고인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즉 크리스토스 비빗,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권고에서 회개에 대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활짝 벌리신 두 팔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다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러 갈 때에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피로 깨끗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위축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다 끌고 아주 어둠 속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런 그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성서를 읽고 각자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손을 내주고 손을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숨 바쳐 죽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손을 끝까지 놓지 말고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쁘게 손을 내밉시다. 당분간 미사에 물리적으로 함께 하실 수는 없더라도 대송을 바치며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하여 TV로 함께 미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교구의 신부님들은 신자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계속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끝까지 낮추며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십자가의 순환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코로나19로 겪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이 땅의 모든 공직자에게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갈등과 불신의 시기에 공동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의 헌신을 보시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모든 이들이 새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은 교회가 되어 세상의 불신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어 서로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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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부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찰을 받아보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